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윈도우 표준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윈도우 표준 계산기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숫자를 치면 여기에 계산식이 나오고 여기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텐데, 이 윈도우 계산기가 이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면서 모양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게한 6개월 전쯤에 있었던 윈도우 계산기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은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모양이 조금 바뀌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나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 윈도우 프로그램, 윈도우 계산기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교과서에 이제 161장에서 163장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161장과 2장은 윈도우 폼으로 만들었고, 163장은 WPF로 요 디자인하는 것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지금 WPF 공부하고 있으니까 WPF로 이 윈도우 디자인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윈도우 계산기를 보면, 요게 이제 윈도우, 지금 현재 윈도우에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죠. 두 개가 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요런 디자인을 플랫 디자인이라고 해요. 윈도우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이런 플랫 디자인이 대세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그런 디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크게 보면 여기에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숫자 버튼이죠. 숫자 버튼, 소수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항 연산자입니다. 사칙 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게 다당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나 x의 제곱, x분의 1 이런 역수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다당 연산자고, 여기에 있는 요 버튼 세 개가 지우기 버튼입니다. CE, C, 그 다음에 요 글자 하나 지우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윈도우 계산기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뭐 똑같아요. 위치만 조금 달라져 있고, 모양만 조금 달라져 있지, 예,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M으로 시작하는 요 버튼이 메모리 버튼입니다. 지금 메모리 버튼이 전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개만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숫자와 여기 눈에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기에 수식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수식이 표현되는 이창 해가지고 전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메뉴가 있는데, 요 메뉴에서 이렇게 바가 세개 있는 요런 메뉴를 햄버거 메뉴라고 하잖아요. 햄버거 메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WPF에서 햄버거 메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지금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우리 이 수업 끝부분에 요 메뉴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필요하니까. 자,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버튼들하고 컨트롤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디자인은 아까 본 것처럼 이 계산기가 이렇게 크기를 바꾸면 같이 따라서 바꿔지죠, 그렇죠? 위아래 좌우 이렇게 크기가 같이 바뀌니까, 그 바꾸는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 패널을 사용을 할 거예요. 독패널을 사용하고, 여기에 창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식 창하고 그 다음에 결과 창, 그두 개를 그리드에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버튼 다섯 개, 여기 다섯 개를 또 그리드 하나 놓고,
그 밑에 요게 몇 개입니까? 전부 네 육행사열이죠. 육행사열 24개의 버튼들을 요게 그리드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그래서 그리드가 크게 보면 그리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까지만 하고 그 프로그램 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솔루션을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폼으로도 만들 수 있고, 폼으로도 할 거고, WPF로도 할 거예요. 일단은 이제 WPF 공부하는 중이니까 WPF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프로젝트로. 그래서 WPF 템플릿으로 W 16번째 캘큘레이터라고 쓰겠습니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 만드는 이 계산기 프로그램이 그 상당히 그큰 프로젝트죠. 이 정도 프로그램이면 상당히 큰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예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프로그램을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잘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산기 타이틀을 윈도우 계산기라고 하겠습니다. 계산기라고 하고, 크기는 높이는 내가 미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580에 폭은 400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00. 자, 그 다음에 얘는 독패널로 시작한다 그랬죠? 독패널. 독패널 안에 그리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드가 독패널인 자, 그리드 하나가 있고 또 그리드 하나가 있고 또 그리드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독패널에 last child fill을 true로 해놓고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바뀔 때 자동으로 크기가 같이 커지죠. 자, 그래서 요 그리드가 있는 요첫 번째 창은 결과가 보여주는 창입니다. 결과창이라고 써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드는 메모리.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드는 버튼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자, 처음에 그리드를 만드는데 이첫 번째 그리드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첫 번째 그리드는 높이를 첫 번째 그리드가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면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의 하이트를 100으로 하고 얘는 위아래로 원래 이제 독 패널은 이제 왼쪽서부터 이렇게 붙여 나가는데 얘를 독을 탑으로 해놓고요. 그럼 이제 위쪽에 100만큼의 높이를 갖는 그리드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안에 텍스트 박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텍스트 박스가 하나가 있고, 텍스트 박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 하나는 수식이 표현되는 창입니다. 그래서 얘는
폰트 사이즈를 16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른쪽서부터 이렇게 붙여 오른쪽에서 표시가 되니까 호리존탈 컨텐츠 얼라인먼트를 라이트로 합니다. 라이트로 하고 호리존탈 컨텐츠 얼라인먼트는 라이트. 그 다음에 마진을 주겠습니다. 마진은 15.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에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 2, 3, 4 이렇게 써놓죠. 자, 이렇게 이제 텍스트 박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것도 이 속성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 박스는 폰트 사이즈가 이제 큰 글씨가 나오죠. 36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 얼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더 버티컬 얼라인먼트를 바텀으로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오게. 그럼 이제 여기 조그만 수식창이 보이고 조금만 확대 볼게요. 여기 이제 수식창이 나오고 요 글씨 써지는 창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자를 좀 두껍게 얘는 표시를 할게요.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글자를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0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이제 지금 보여주기 위한 그 테스트용이고 원래는 이제 아무 글자도 안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없애도록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창을 다섯 개가 있는 메모리 창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버튼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창을 만드는데 얘는 그리드를 쪼개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드 점 컬럼을 쪼갭니다. 컬럼 데피니션 해서 컬럼 데피니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쪼갭니다. 자, 얘를 디자인 한번 보면서 하죠. 이 그리드도 도킹을 도패널.독을 탑으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다섯 개가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될이 그리드가 다섯 개짜리로 이렇게 쪼개져 있죠. 컬럼이 다섯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버튼이 들어가니까 버튼은 이제 요 컬럼 쪼갠 아래 그리드 안쪽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버튼을 하나 만듭니다. 자, 버튼은 속성을 어떻게 줄 거냐면 그리드.컬럼은 처음에는 0번째 맨 왼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MC죠. MC. 자, 여기 보면 MC, MR 이런 순서죠. 그래서 컨텐츠는 MC라고 쓰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4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웨이트는 볼드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면 이렇게 이제 MC 버튼이 나오게 되죠. 여기 너무 그 높이가 작으니까 얘를 높이를 좀 그리드의 하이트를 주겠습니다. 하이트는 50이라고 주죠. 50. 이제 MC 버튼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MC 버튼이 하나 생기고 얘를 카피해서 두 번째 버튼을 하나 만드는데 두 번째 버튼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버튼은 컬럼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MR
메모리 리드 이런 뜻입니다. MR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놔두고 일단 지금까지 한 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시작 프로젝트로 맞춰 놔야 되죠. 자,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다시 한번 실행.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그 텍스트 상자의 이 배경 화면이 보이죠.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자인하려고 하는 창은 테두리가 없죠. 테두리가 없는 플랫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하고 얘도 이제 마진을 좀 줘야겠죠. 자,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텍스트 박스에 border thickness라는 게 있어요. 얘를 0으로 주면 그 테두리가 안 보여요. 얘도 마찬가지로 border thickness를 0으로 주면 이제 테두리가 안 보이게 됩니다. 테두리가 안 보이고 테두리가 안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버튼도 테두리를 안 보이게 하려면 border thickness를 0으로 해주면 됩니다. border thickness는 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안 보이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바탕 화면하고 색깔이 여기 세 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는 똑같으니까 지금처럼 색깔이 다르지 않게 배경 컬러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컬러를 주냐 하면 이 그리드에 백그라운드를 화이트 스모크라는 색깔이 있어요. 화이트 스모크 색깔로 주고요. 얘를 카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텍스트 박스들도 표시가 안 나게 텍스트 박스도 똑같은 색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주면 화이트 스모크로 다 색깔이 칠해졌고요. 요 버튼들도 색깔이 화이트 스모크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스모크.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지금까지 한 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 색깔 테두리가 없이 똑같은 색깔로 여기까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다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테스트 여기 텍스트 상자도 요 얘하고 같은 색깔로 이렇게 메모리 버튼들도 눈에 보기에 완전히 플랫하게 경계선 없이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버튼을 세 개를 더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Ctrl-C, Ctrl-V.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고요. MC, MR, 그 다음 버튼이 M플러스, M 메모리 마이너스, 그 다음에 메모리 세이브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 버튼까지 처리가 끝났습니다. 여기 메모리 버튼 처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6개 24개죠 4 곱하기 6 해서 24개의 버튼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그리드를 쪼개서 쓰면 편하겠죠. 그리드 점 컬럼 데피니션. 컬럼은 4개가 됩니다. 4개의 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컬럼 데피니션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네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ow definition은 6개가 됩니다. grid.row definition은 row definitio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보면 6개로 이렇게 잘린 게 다 보이게 됩니다. 자, 됐죠.
그리드를 이렇게 column definition, row definition으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그리드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부 24개의 조각으로 그리드가 갈라져 있고, 이 그리드와 그리드 사이 요 안에다가 버튼을 하나씩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하나 넣어볼게요. 맨 처음에 넣어야 되는 버튼이 뭐냐면 이 퍼센트 스퀘어루트 x 제곱 x분의 1 이걸 넣어야지 되죠. 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그리드.row 그리드.row를 0으로 하고요. 0이 이제 제일 위 칸이죠. 그다음에 그리드.column은 얘도 0이죠. 그럼 0,0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0,0에 마진을 2,111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18. 그다음에 보더 시크니스를 0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컨텐츠를 퍼센트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퍼센트가 하나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얘를 카피해서 그대로 카피해서 일단 네 개씩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첫 번째 칸이죠. 그러니까 로우는 다 0이고 컬럼이 이제 바뀝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얘가 얘가 이제 첫 번째 줄이란 얘기야. 첫 번째 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퍼센트, 그다음에 스퀘어루트를 해야지 되는데 스퀘어루트는 어딨냐면 한글 키보드의 디귿자, D귿자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수학 기호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스퀘어루트를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스퀘어루트 어딨나요? 여기 있죠. 얘를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X의 제곱, X의 제곱. 제곱은 이제 그 첨자로 X 제곱을 써야 되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오는 게 낫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담아놨으니까. 자, 어디 있습니까? X 제곱. 여기 있죠. X 제곱. X 제곱을 컨트롤 C 해서 여기서 X 제곱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역수 x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여기 4개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크기로 들어갔죠? 자, 얘를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버튼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정해주고 해서 복잡할 것 같지만 얘는 그냥 그 글자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훨씬 편하고 빨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이니까 로우만 1로 바꿔주면 되죠? 1, 1, 1. 이렇게 바꿔주고요. 두 번째 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지우기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CEC 요그 한 글자 지우는 거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C 그다음에 여기 나누기 요 부분을요. 내가 이 글자인데 내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생각이 안 나요. 이것도 그 캐릭터로 주어져 있는데 지금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나누기. 나누기는 아까 얘기한 디귿자에 있어요. 디귿자에 한자 키를 누르면 한글 디귿자 한자 키를 누르면 여기에 나누기가 있죠. 이렇게 갔다 옵니다. 근데 나누기 표시한 거, 나누기 표시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얘는 글자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25,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만들죠. 자, 얘는 이제 세 번째 줄. 그리고 로우를 2로 바꿔주면 됩니다. 2, 2, 2, 2.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7, 8, 9 곱하기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우리는 7, 8, 9 곱하기도 마찬가지 디귿자에 있어요. 디귿자에 한자키 눌러서 곱하기 가져오겠습니다. 자, 7, 8, 9 곱하기. 이 글자는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줄게요. 22 정도로 하겠습니다. 22, 22. 그리고 웨이트도 볼드로 주겠습니다. 웨이트도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이렇게. 얘는 볼드로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 8, 9 숫자는 조금 진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세 줄 만들었는데 이 세 줄하고 우리 디자인하는 창을 보면 요 세 글자는 좀 바탕, 요 바탕이 좀 환하잖아요. 그렇죠? 환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세 글자, 숫자가 있는 세 글자는 백그라운드를 띄고 백그라운드를 화이트 스모크 이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버튼도 이렇게. 그럼 이제 7, 8, 9는 조금 색깔이 진한, 색깔이 흐리게, 배경색이 흐리게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줄 했고요. 네 번째 줄 카피해서 만들겠습니다. Ctrl C, Ctrl V. V 해가지고, 이제 이게 네 번째 줄이 되고요. 네 번째니까 이게 3이 되죠? 3? 3, 3. 자, 여기는, 4, 5, 6이 됩니다. 4, 5, 6.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대신에 빼기가 들어가네요. 빼기 디귿자에서 한자 키를 쳐서 빼기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해서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제 4가 되죠. 4, 4, 4, 4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1, 2, 3, 1, 2, 3.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빼기 지우고 디귿자 한자 키보드 눌러서 더하기 얘를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이걸 일단 5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5, 5, 5, 5.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디귿자하고 한자 키보드 눌러서 여기 있습니다. 6번에 얘를 눌러주면 되고요. 자, 얘는 이제 볼드를 없애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볼드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로죠. 제로. 세 번째는 점입니다. 점. 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equal입니다. equal. equal.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모크 화이트, 요두 개는 스모크 화이트가 없죠. 그래서 얘를 두 개는 지워 주겠습니다. 어느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요거 그 다음에 점, 점이 이거죠. 얘도 스모크 화이트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그냥 볼드 놔두죠. 점이 작아서 잘안 보이니까 진하게 보이게.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디자인이지만 그 반복되니까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죠. 자,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버튼 다 들어갔고, 여기 이제 1, 2, 3, 4 없애줘야 되겠죠? 없애주면 된다. 메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 자, 얘는 이제 독 패널이니까 이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죠. 메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1, 2, 3, 4쓴거 없애주고, 여기다가 이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는 사실은, 지금은 특별히 메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하는 걸로 만드는 건데, 일단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WPF에서 메뉴는 이렇게 만듭니다. 메뉴라는 태그가 있어요. 메뉴. 메뉴라는 태그가 있어서 메뉴에 패딩을 줄게요. 패딩을 한5 정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독 패널 점 독은 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스모크로 하겠습니다. 화이트 스모크로. 자, 이렇게 생긴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의 안쪽에 여기 이제 메뉴가 여기 조그맣게 생겼죠. 여기 메뉴가 들어갈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메뉴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헤더라는 키워드가 있고 여기에 선택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 메뉴가 여기 생겼죠? 그 얘를 누르면 그 밑에 서브 메뉴들이 나올 수 있는데 걔도 똑같이 메뉴 아이템이라고 씁니다. 메뉴 아이템 헤더. 헤더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표준 계산기가 있고 카피해서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용 계산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죠.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나오죠. 표준, 공학용, 프로그래머용 이렇게 나와서 선택할 수 있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메뉴 아래에 요 선택은 이큰 메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아래에 있는 서브 메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메뉴 아이템을 하나 만들고 헤더는 끝내기 이렇게 쓰면 여기에 이제 이 메뉴하고 같은 레벨로 이 메뉴하고 선택과 같은 레벨로 끝내기 메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ight하고 width에서 우리가 이런 기능도 있어요. min height하고 min width를 줄수 있어요. min height 최소 높이는 얘는 500보다 작을 순 없어 이런 뜻이죠. 줄을 바꿔서 써줄게요. 그 다음에 min width도 얘도 300보다 작을 순 없어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다 만들어졌죠. 메뉴도 선택할 수 있게 해놨고요. 프로그램은 안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작아질 때큰 거는 상관없어요. 큰 거는 상관없는데 작아질 때더 이상 작아지진 않는다.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요 min width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계산기 소스 코드는 아직 안 만들었고 디자인은 WPF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진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긴 동영상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고 만들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코딩하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